네, 169번부터 한번 봅시다. 169번. 신진아. 몇 번 썼어요? D번이요. 같이 볼까요? Now that. 나중에 문법 시간에 보면 now that은요. 시간과 이유를 동시에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긴 하는데 논리에선 그렇지 않고 그냥 because로 봅니다. 그쵸? 내가 무엇을 알았어요? 그쵸? 모르겠어요. 무엇을 알지 모르겠는데 네가 어떤 놈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어떻게 느끼죠?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죠? 내가 신뢰하는 게 무엇을? 그쵸? 너를 신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암묵적으로 미래. 결국 다른 거 필요 없이. 야, 너 절대로 믿을 수가 없네. 못 믿겠다. 네가 어떤 놈인 걸 알아서요? 믿을 수 없는 놈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진실되지 못하다는 개념이 나오면 되겠죠? 진아, 진실되지 못하는 게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럼 몇번 같아요? 허위와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쵸? inconsistency. 이거 말 되는 것 같죠? 그쵸? 야, 너 일관성이 없어서 못 믿겠어. 그렇지만 일관성이 없는 게 믿을 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일관성이 없는 게 믿을 수 없는 거에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이 더 거짓과 허위에 가까워요? A요. 그쵸? chicanery. 이게 뭡니까? 그쵸? 거짓 속임수란 뜻입니다. 그쵸? 밑에 발뺌이라는 한글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쵸? 영어로 되어 있는 deception 같은 거 기억하시면은, 그쵸, 쉽게 잡을 수 있네요. 69번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다. 70번. 조수연. 몇 번이요? B요. 왜 그렇게 잡았죠? 보세요. 기억하세요. 기분은 원래는 considering의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considering 고려하건데 문장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올 때요. 근데 논리에서는 그냥 뭐로 보면 되죠? because로 보면 돼요. 이유입니다. 그러면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쵸 파벌이 있어요. 어디에? 그 분야에. 그쵸? factions죠. 당파와 파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쵸? 뭐가 비현실적인 거죠? 이 앤나 프로이드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그럼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쵸? 이걸 뒤로 갖다 놓으면 무엇 때문에? 그쵸? 의견을 어떻게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돼. 파벌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가 말이 안 될까요? 수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믿기 어려워요. 그쵸?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죠? 파벌이 많은 것을 어떤 파벌이 많은 파벌부터 어떤 의견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죠? 뭐야? 몇 번이라고 했었죠? B번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B번 같아요, 계속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힘들어요? 멍청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뭐가 비현실적이에요? 멍청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비현실적이에요? 아니면 똑똑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비현실적이에요? 전자죠? 그러면 다양한 파벌들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는 게 비현실적입니까? 그쵸? 하나의 그쵸?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비현실적이겠죠? 답이요. 찾으세요. 몇 번? C요. 까다롭지 않죠? Uniformity요. 그쵸? 170번 질문이요. 물어보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요. 71번. 황현정. B번이요. 이 문제는 왜 냈나 하면요. 문제 의도가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알라는 겁니다. 시닉이요. 시닉, 또는 우리가 시니커, 시니시즘. 그럼 우리는 사전이나 단어장에서 뭘로 정리하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냉소주의, 냉소주의자. 이걸로 안 됩니다, 논리에서는요. 정확하게 영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밑에 시닉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시닉을 한번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영어로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니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시니컬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먹어 너 주려고 사줘 왔어 라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 분명히 나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지가 먹다가 배부르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시니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영의 정의는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연 찾았어요? 이면에 그 뭐라고 나와요? 이면에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영영 찾아요? 영안 찾아요? 영영이요? 근데 안 나와요? 부담스럽군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Cynic. Person who believes that only selfishness motivates human action. 이해 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는 거예요. 이기심만이 인간의 행동에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또 who disbelieves in or minimizes selfless acts or disinterest point of view. 그렇죠? 그래서 뭘 안 믿어요? 이타적이고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시닉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거 파악돼야 되죠. 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이러는 사람. 이러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막 컴플리먼트,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어떻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받는 거죠. 칭찬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다시 한번 칭찬 받으려고. 이해가요? 시닉은 항상 어때요? 제가요. 누구한테 수현한테 수현아 너무 잘했어 수현이 너무 이뻐요 막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수현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쵸 뭐라고 그래요 그쵸 수현이가 저한테 교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저 이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얘기해요 근데 시닉한 사람은 수현이가 칭찬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이 뭐요 목적이요 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시닉이라는 겁니다 그쵸 와, 너 너무 이쁜데, 그러면은, 그쵸,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싫어요, 싫어요, 이거 뭐예요? 그쵸, 마음속으로는, 한 번 더 해봐, 더 해봐, 이 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시닉이라는 거예요. 시닉은, 그래서 어떤 사람, 그쵸, 칭찬을 뭐 하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다? 한 번 더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됐어요? 답은요, 그럼요. 밑에 있는 단어가 쉽지가 않죠? 수연. 근데 뭐 같아요?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 또 구동사까지 물어봤네요. 근데 베스킨이나 글로트 오버는 흡족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거죠. 기브아웃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나눠주고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디스페어도 아니고 그러면 슈러거프요. 앞에 주목. 슈러거프는 뭐죠? 슈러거프는 제가 뭘이요? 이러는 거죠. 뭐 말하기 애매하죠. 슈러거프. 제가 뭐가 잘했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아니라고 내색하는 거. 칭찬을 거부하고 그렇죠. 슈러거프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슈러거프하는 이유가 뭐다? 다시 한번 칭찬받기 위해서다. 뒤에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게 시닉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시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제가 여기다 리스트에다 넣은 이유는요. 요 시닉이나 시니컬, 시니시즘의 의미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시닉은 뭐다? 냉소가 아니라 뭐다? 이기적인 동기가 이면에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행위가 그쵸? 시닉입니다. 됐죠? 172번 갑니다. 171번 질문 없죠? 172번 갈게요. 아, 연정이한테 물어봤군요. 그쵸? 좀 전에. 그쵸? 홍바울. 몇 번 썼어요? 몇 번? D번이요. 봅시다. 새로운 생물학적 정신의학은 not deny. 이게 장난하고 있네요. 그쵸? 왜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정합니다죠. 그렇죠? 새로운 정신분석학이나 정신과 의학이 뭘 이용해요? 그것의 역할을 인정하네요. 어떤 역할? 심리적 요소의 역할을 인정하네요. 뭐에 있어서? 정신병에 있어서. 단순화시켜보세요. 그렇죠? 새로운 학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다? 정신병의 요인이 뭐다? 심리적 요인이 있다. 중요한 단어 두 개네요. 그렇죠? 정신병의 요인이 심리적인 거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고 정신병의 요인의 심리적인 거다. 그러나 그렇죠. 또 뭐라고 가정하나 하면 그러나 거꾸로겠죠.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의 디즈가 받는 게 뭘까요? 앞에 나온 거 하나뿐이 없었죠. 심리적 요소들을 받는 거겠죠. 이러한 심리적 요소들이 may act, 그렇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catalyst, 그렇죠.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현존하는, 그쵸? 뭐에? 상황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그러한, 그쵸? 상태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네요. 뭐라고 그랬었죠? 이거 앞부분이 별 의미가 없네요. 그쵸? 파울. 다시 갈게요. 아, 잘못 잡았네요. 그쵸? 왜 잘못 잡았죠? Not, deny, 지워버렸는데요. 왜? 그, 벗이 나와가지고서 뭡니까? 막 지울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거 뭡니까? 낫 A, 벗 B죠. 그쵸? 그러면, 그, 정신병에 있어서 심리적 요소가 기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인정한다. 그럼 뒤에도, 여기에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쵸? 뭔가 하면,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촉매 역할. 어떤 physiological condition. 현존하는 이 사람의 어떤 생리적 요소에 대해서 그런 걸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 and, such illness. 이게 뭐죠? 그쵸? such illness가 뭡니까? 그 순간 제가 왜 헷갈리죠? 봅시다. 답은 맞아요. 답은 precipitate라는 단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요? 이 catalyst라는 거랑 순접이니까 다시 촉진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요. 생물학적 정신과학이 그렇죠. 심리적 요소가 정신병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but 뭐라고 추측하나 하면은 그렇죠. 이러한 요소들이 어쩌면 현존하는 피지오로지컬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멘탈하고는 틀리죠. 생리학적 조건에 촉진을 주고 그러한 질병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하고 공통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논리 문제는 끝났어요. 논리 문제는 끝났는데 지금 제가 멈칫하는 건 뭐 때문이죠? 해석이 제 상식하고 약간 좀 그 조화가 안 돼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한 건 뭐죠?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심리적 요소가 정신과 정신병의 그쵸? 이유가 되는 거 그거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추측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쵸? 이해가 가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했던 게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요. 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순간 멈추는지 압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내용을. 이럴 거라고. 그쵸? 왜? 저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죠? 심리적인 요소가 정신병을 만들어. 이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서 쭉 답을 풀었는데 내용을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피지오로지컬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처음부터 생각 잘못한 거네요. 그쵸? 심리적 요소니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but 얘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 요소가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고 뭡니까? 그쵸? 생리적인 상태에도 촉매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 이 서치가 받는 게 이때는 서치가 뭡니까? 정신병이 아니고 뭘 받는 거죠? 피지오로지컬 받는 거죠. 어떤 생리적인 질환 같은 거에도 역시 뭡니까? 촉매 역할 하니까는 촉진시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이 캐탈리스트죠. 그렇죠? 그리고 엔드고요. 순접이고요. 이해가요? 됐습니까? 네. 또 질문이요. 173번 봅니다. 프리스피테이트 낙하다는 뜻인데 촉진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알고 있죠? 프리스피테이트요. 그 다음에 하테이 예습했어요? 못했어요? 하세요. 유라? 하유라? 몇 번 썼어요?
몇 번 같아요? 113번. 최정식. 몇 번 썼어요? 예? B, D. D요. 보세요. 경식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본인이요? 자신 있어요? 아니면 조금 헷갈렸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경식, 그러면요. 보기 대입했어요? 대입 안 하고 풀었어요? 대입해봤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주목, 앞으로 보세요. 이 문제는 약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팁이 있냐면요. 논리 문제 중에 까다롭게 쓰는 단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 나라의 과학, 그, 젊은이들의, 그쵸, 모험정신과, 그쵸, 모험정신과, 젊은이들의, 다시 할게요. 젊은이들의 진취성과 젊은이들의, 그쵸, 도전정신은, 그쵸, 나라의 발전에, 그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발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알겠어요?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아니에요? 말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젊은이들의 진취성과 도전정신이 나라의 발전을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있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교묘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필요, 조건 대 충분 조건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진취성하고 도전의식이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진취적인 젊은이가 있으면 나라가 발전해요. 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죠. 두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한다고 해놓고 그쵸, 밑에서 뭡니까? 진취적인 젊은이가 그쵸,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쓰면 또 말이 돼요?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그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을 하나를 얘기했나 두 가지를 얘기했나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는요.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처음부터 이게 잡혔어야 됩니다. 문화와 생물학적 영향이 그렇죠? 결정한다. 다양성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각은 discredited. 그렇죠? 어떻게 되죠? 역접이다. 문화와 생물학적 영향이 다양성을 결정한다는 게 문화교체적 다양성을 결정한다는 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부인됐다니까 이 사실은 이 사실하고 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 주목. 문화와 생물학이 다양성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부인됐어요.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건 뭐예요? 문화와 생물학은 다양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근데 반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보세요. 많은 인간의 존재에서 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뭐죠? 문화적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하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다양성을요. 그러면 분명히 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문화와 생물학이 다양성을 결정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문화가 그렇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양성을.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역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갈게요. 잘 보세요. 주목.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걸 그냥 예를 들게요. 진취성과 도전 의식이 발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쵸? 우리나라의 발전은 젊은이들의 진취성이, 그쵸? 설명할 수 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라면은.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빨간 줄을 막 쳤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쳤어요. 뭐죠? 뭐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단어예요? 뭐야? 예예요. 이게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문화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문화라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나하고 내 동생은요. 그렇죠? 나하고 내 동생은 그렇죠? 뭐 모래성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사실과 그렇죠? 내 동생은 모래성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사실이 그렇죠? 서로 순접입니까? 역접입니까? 나하고 내 동생은 그렇죠? 모래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죄송합니다. 내 동생은 모래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순접의 역접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순접 될 수도 있어요. 나하고 내 동생 만들 수 있으니까 너 동생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내 동생은 둘 다 모래성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사실과 내 동생만 그렇죠? 모래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역접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문화만이 압도적으로 다양성을 설명한다. 라는 사실과 뭐죠 이건? 둘 다 똑같이 설명한다. 이거랑은 어때요? 그렇죠? 요 두 개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요 반대말 찾고 역접 잡아주는 겁니다. 됐어요? 두 가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내용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지만 결국 뭡니까? 그렇죠?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있다는 사실이 그렇죠? 하나만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렇죠? 서로 부인돼 이거라고요. 그렇죠? 다른 내용 필요 없죠. 됐어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요 필요 충분 요건 가지고 문제를요 다양하게 까다롭게 내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답은 D번 맞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74번 영내 그렇죠. A번이요. 왜요? 갑자기 또 워가 나온다고 이 갑자기 워가 왜 나오지? 막 하면서 뭐 의문문 없네 물음표 그게 뭐 혼자 막 오타 처리하고 이러지 말고요. 그렇죠? 뭐야 이거? 뭐죠? 이제 이 정도면 알죠? if 생략된 가정법이겠죠? 그 만약 요 지역의 땅이 어때? 그리고 그렇죠? 요 도로의 접근성이 어때? 그렇죠? 직접 연결돼? 그러면 요 부분에서 도로의 연결이 직접 되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데? 어떤 땅이요? 네? 도로의 연결이 돼 있으면 땅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어렵나요? 그럼 땅이 도로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땅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렵군요 여러분한테 그죠? 어쨌든 그쵸? 땅이 어떻고 도로랑 연결이 직접 돼 있으면은 건축업자는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쵸? 어떤 희망일까요? 여기서 도로에 연결됐다는 것 때문에 좋은 희망, 나쁜 희망. 좋은 희망이겠죠? 잘 될 거란 희망이죠? 그럼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럼 이것도 좋은 게 돼야 되죠? 이것도 좋은 거에 둘 다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땅이 이렇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그러면은 건축업자는 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 토지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거, 이익 얻을 수 있고 이런 희망 같겠죠? 자, 영내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A번이요. 됐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요.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저한테 앞부분에서 질문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않았었나요? 누구한테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 문제가 원했던 거는요. 뭐 레벨이란 단어에 레벨이란 단어가 논리나 독해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레벨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죠? 레벨 테스트 수준이요.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레벨이란 단어는 그 단계에서는 어때요? 서로 평평하죠. 그래서 평평한, 평등한, 균등한 이게 레벨이에요. 그래서 땅이 평지고, 그렇죠? 평평하고 도로랑 인접해 있고 그러면 건축업자는 그렇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희망을 갖겠죠. 그렇죠? 개발하기 좋은 땅이니까요. 됐어요?
동사로 level with 그러면 어떤 의미도 있어요? 공평하게 대하다.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됐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혹시 질문하라고 했던 부분 있었어요? 혹시? 없었나요? 이번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75번 볼게요. 경철, 몇 번 썼어요? 응? 몇 번? 연습하세요. 혜영? 혜미? 몇 번이요? B번이요. 볼까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과학이 예술을 파괴니까 좋은 관계는 아니군요, 둘이요. 그렇죠? 이 생각은 그렇죠. supported by니까는 어때요? 순접이죠. 얘와 얘와 그렇죠. 역접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지지돼요.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서. 그럼 대디아도 어때요? 요거랑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다른 내용이어야 돼요? 그렇죠. 얘 둘의 관계가 안 좋다는 믿음이 지지되는 거죠. 이 증거 역시 뭐예요? 얘하고 같은 내용이 되죠. 과학과 예술이 역접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예술이 어떻게 되죠? when, 어떨 때? 과학이 어떨 때? 그러면 과학이 잘 될 때 예술은 안 돼야 되고 과학이 안 될 때 예술은 잘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답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이 두 관계가 서로 맞는 게요? A번이요. 아니요. B번이요. 그렇죠? B번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그렇죠? 혜미.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이 번성합니다. 언제 과학이 그렇죠? Neglected. 그렇죠? 어떻게 돼요? 과학이 소홀히 여겨지고 관심을 못 받을 때, 과학에 무관심하고 과학에 소홀할 때 어때요? 예술이 번성하죠. 됐어요? B가 답이에요. 질문이요. C번이요. C번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C번이 페이크죠. 그렇죠? Unconcerned. I am not concerned. I'm unconcern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관심을 못 받는 겁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착각하기 딱 쉽게 만들어놨죠. 왜? 예술이 어떻게 해요? matured. 그렇죠? 성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과학이 unconcerned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을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뭡니까? 과학이 무관심할 때예요. 그렇죠? unconcerned는 과학이 관심을 안 가질 때예요. 그럼 이거는 과학이 안 좋게 될 때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학이 신경 안 써주면 이런 뜻이 된다고. 이해가죠? 근데 이 뭐야? unconcerned를 뭐랑 똑같이 본 거예요? 니글렉트하고 똑같이 먹는데 그게 아니고 과학이 저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저 예술이 저 성숙해집니다. 이 개념은 아니죠. 됐죠? 또요. 질문. 진아. 펜을 꽉 잡으세요. 네. 다른 거 질문 없죠? 75번이요. 넘어갑니다. 76번. 정주연? 몇 번 썼어요? 4번. 4번이요. 봅시다. 깁슨 씨 가족은 be little given to. 그쵸? be given to는 몰두하다 신경 쓰다 했는데 뭐에 little이니까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 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몰두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쵸? 뭔데요? any form. 그쵸? 어떤 형태의 이것도죠. 그쵸? 그럼 any form은 어떤 형태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순접, 역접. 순접이죠. 같은 내용 나와있죠? 깁슨이 가족이고요. Not one of them. 가족들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이거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of가 동격이니까 요 이하 내용이 저거겠죠. 무엇을? Being and seem unlike their neighbors. 이웃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것. 달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달라 보이는 게 이거겠네요. 그렇죠? 달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뭐에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하려고 안 하는 거죠? 뭐 하려고 안 하는 거죠? 같아 보이려고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부분에 같아 보이는 거, 뒤에는 달라 보이는 거. 됐어요? conformity, conformism, 순응이죠.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singularit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독특하고 특이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답 D요. 질문.
싱귤러는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유니크란 단어하고 싱귤러란 단어는 느낌이 틀려요. 유니크는 진짜 이 세상에 한 사람만 그렇다는 뜻이고, 어때요? 네거티브한 뉘앙스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다 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싱귤러는요, 이거는 한 사람만 그렇다는 의미인데 약간 네거티브성이 있습니다.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싱귤러리티도 특이함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괴팍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76번 질문이요. 넘어갈게요. 77번. 77번 볼게요. 온유 몇 번이요? 어려워요? 봅시다. 온유 잘 보세요. 솔직히 이게 되게 난감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요? 이 앞부분에서 그렇죠? 블랭크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떠올리기 힘들죠. 그럼 뒤에부터 봅시다.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겠네요. 메이저 피규어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서요. 뭐 인문학 분야에서 휴머니스틱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의심해요. 회의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 제안. 어떤 제안이죠? 저 참정권을 확장시키자. 누구에게까지? 대중에게까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보세요. 단순화시키면은 뭐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정권을 대중에게까지 늘리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 두려워한다. 의심한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죠? 그렇죠? 참정권의 확대를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볼게요. Even after. 이거는 순접의 역접이에요. 순접의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이유는. 그렇죠. 뭐뭐한 이후에 조차도죠. 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나? Even after 다시 설명할 필요 없죠. 역접이죠. 뭐만 이후에 조차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모한 이후에 조차도 그렇죠. 회의적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회의적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회의적일 만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회의적이지 않아야 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회의적이지 않은 게 나와야 되죠. 근데 뭐를 막아주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대중의 그렇죠. 주권이죠. 이 포함됐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뭡니까? Popular sovereignty가 별로 이거죠. Extend suffrage to the masses죠. 맞아요? 대중주권, 국민주권. 그러니까 대중이 주권을 갖는 참정권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막으려는 어떤 것이 포함된 이후에 조차도예요. 됐어요?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이 제안의 좋은 점을 나쁜 점을 나쁜 점을 의심하는 거죠. 그 이러한 제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무엇을 막겠다는 무엇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까 온유 몇 번 같아요? 몇 번? 몇 번? Dear. 그런데 Dear는 advantage인데요. 그렇죠? Against advantage 그러면 국민주권이 가지는 장점을 막으려는 장점을 막으려면 안 되죠. 나쁜 걸 막아야 되죠. 자, 나쁘다는 단어 뭐 있어요, 뒤에서요? 나쁘다는 단어 뭐 찾았어요? Continuation, excessive introduction, advantage creation. 어떤 게 나쁜 단어죠? 여러분 보이죠, 이제, 대충요. 다 뭐예요? 다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B가 낫죠? B가요.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뭘 설명드려야 되나요?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다음은 B예요. 그러니까는 그 국민주권의 과도하고 지나친 것을 막으려는 안전조치가 포함된 이후에 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갖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할게요. 보세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생각 못하죠? After 순접의 역접이에요, 온유. After 순접의 역접.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아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After는 순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요, 고파요.
개인적인 거 떠올리지 말고요. 그쵸? 일반적인 거 얘기하세요. 그쵸? 저는 먹어도 이러지 말고요. 그쵸? 그쵸? 그때그때 틀린데 이러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밥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고파요. 부르죠? 순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지만은 이 애프터가 역접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해가요? 이 경우는 이 애프터가 이유로 쓰일 때는 순접이고요. 시간의 경과로 쓰일 때는 역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온 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폭풍과 평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그렇지만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죠. 그럼 애프터 순접인지 역접인지 어떻게 알면 돼요? 얘기한 그대로예요. 이유일 때는 순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애프터를 비코우즈나 비코우즈로 고쳤을 때 말이 되면 그건 순접이에요. 안 되면 뭐죠? 역접이에요. 그럼 보세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폐허가 되었어요. 해보세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폐허가 되었어요. 폭풍 때문에 폐허가 되었어요. 돼야 안 돼요? 되죠. 폭풍 때문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어요. 되죠? 그럼 그때 애프터는 순접이죠. 그렇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폭풍 때문에 평화가 왔어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애프터가 시간의 경과이기 때문에 역접이 돼야 되죠. 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제가 even after예요. after 이때를 뭘로 쓰인 거죠? 이런 조치를 한 후에는 안 했어요.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예요. 했기 때문에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안심해야 되죠. 근데 even이 뭐예요? 그렇죠? 방향 바꿔주죠. 그렇죠?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죠. 그렇죠? 그래서 역접이 된다는 겁니다. even after. 하나만 더 갈게요. 하나만 더 갈게요. 정선. 정선. 물어볼게요. 정선. 지난 시간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쁜 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나? 그렇죠? 바쁜 건 좋아요, 나빠요? 했었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그럼 다시 할 필요 없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보기 두 번째 보기에서요.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나쁜 단어 찾으라고 그랬었죠. 안 좋은 단어. 그때 제가 excess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알았습니까? 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바쁜 거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그렇죠? 나빠지는 거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앞에 뭘 붙이면? excessive, too, 그렇죠? extreme, 그렇죠? over 이런 거 붙이면은 지나치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국민주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국민주권이 갖는 과도함, 지나침, 이 excess가 들어가면 뭡니까? 네거티브한 의미가 되죠. 그 네거티브한 걸 맞는 안전조치를 다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예. 시간에 들어가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죠. 폭풍이 지나간 후에 뭐가 났다고 했죠? 아, 역접이 된다고요? 아니요. 시간의 경과인 경우가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조차도 그쵸?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되네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after the storm 다음에 평화가 올까 안 올까 라고 문제를 냈을 때 그쵸?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그쵸? 평화가 와야 되죠. 그쵸? 그런데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조차도가 돼버리면 이게 어때요? 그쵸? 시간의 경과가 아니고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조차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순접이 돼버리네요. 그쵸? 이해가요? 이분은 뒤집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요. 그쵸? 상황을 연상해보면은 방향성 잡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78번. 정선 몇 번 썼어요? 몇 번이요? B번이요. B번 쓰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소수네요. 보세요. 정선. 정선? 어디죠? 예. 네. 언제죠? 1960년 전. 언제죠? 옛날이에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저, 거의 모든 진화론의 설명들이 어떻게 했죠? 어댑테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그쵸? 대부분의 어댑테이션이 바로 뭐라고? 셀렉션의 산물이라고. 무슨 수준의? 개체 수준의.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보세요. 내용 어때요? 어려워요. 그쵸? 안 와닿아요. 그쵸? 옛날에요.
대부분의 모든 진화론 설명자들은 저 모든 개체들이 적응하고 어댑테이션 하는 게 뭐라고? 개체 수준에서의 선택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때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최근의 진화론은 그러나 역접이네. 여기도 역접 또 한 번 좋네요. 그렇죠? 역접인 거 확인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렇죠? 뭘 찾지 못했죠? 이것을 찾지 못했어요. This blank view of selection이요. 됐어요? 정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응? 그게요. 이 문제요. 되게 쉬운 거 알죠, 여러분이요? 정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정선, 이번 달 처음이죠, 그렇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형수가 찾아봅시다. 무슨 단어 제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뭐야? 그쵸? 제가 왜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내용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도요. 그쵸? 이렇게 세모 딱 쳐놓고요.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이 역접이다 라고 잡아놓고요. 맨 뒤에 이러한 그쵸? 견해. 뭐에 대한 견해는 셀렉션에 관한 견해. 이 견해에 대해서 나온 거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위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견해예요? 그쵸? 셀렉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요? 뭐가? 뭐가요? 뭐가 그렇게 생각해요? 얘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진화론의 설명. 이게 견해죠. 그쵸? 모든 실질적인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그쵸? 어댑테이션이 셀렉션의, 그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견해? 모든 게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쵸? 이런 일반적인 견해. 그쵸? 이게 뭡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이 견해죠. 이 견해가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쵸?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지 않다니까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뭐다? 그쵸? 뭘 찾을 수 없다? 뭐, 타당성, 진실성, 이유, 근거.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역접 되겠죠. 잘 보세요, 이 문제요. 그쵸?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면요. 모든 견해들이 이렇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모든 견해들이 이 내용 필요 없고요. 이렇다고 생각했다? 옛날에? 그러나 최근에는 알아냈다? 이렇게 모든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쵸? 타당하다, 진실하다,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야지 역접이죠. 됐어요? 그러면 답 나오는 거 몇 번뿐이 없어요. 이해가요? B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ervasive 잡는 게 가장 까다롭다고요. 디스에서 디스 견해가 virtually all, 실질적으로 모든 진화론들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모든 진화론 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전반적인 견해와 일반적인 견해가 저랬지만 이런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이유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질문. 정선, 비슷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비슷하다고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본인이 푼 게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죠? 자꾸 연습하라고요. 그렇죠? 해서 혹시 다 넣어봤는데 가장 좋아서 B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면은 자꾸 푸는 거 연습해보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B 말고 다른 의견 있어요? 넘어갈게요. 79번. 79번도 그쵸? 포인트 잡으면 잘 풀 수 있죠. 보름. 정보름. 몇 번? 응? 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의문은 무엇이다, 무엇에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논리는 A파트와 B파트로 나눠주고 A파트에 블랭크가 있으면 B파트에서 설명을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B파트가 그쵸? 어쩌고저쩌고 하다면 그러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Who, 어떤 사람들. 권력자들이군요. 그냥 powerful people 이렇게 써도 상관없네. 권력자들이 have duty, 그 다음에 have 동사 목적어 phrase on 목적 보호죠. 그쵸? 그러면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죠? 의무를 phrase on 부과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그쵸? 권력자는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네요. whenever, whether, whether군요. whether, 그쵸? whether, 그쵸? or not이니까.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권력자들은 의무를 자기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원하건 원하지 않건은 언제예요? 언제 부과한다는 겁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부과하는 건 뭐 언제 부과하는 거야? 항상이죠. 항상, 그쵸. 권력자는 자기에게 의무를 부과하네요. 그쵸? 아, 항상 권력자는 의무를 자기에게 부과하는 거구나. 그쵸? 권력자는 의무가 부과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럼 보세요. 만약 어떻다면, 그쵸? 이 내용에서 잡아보는 겁니다. 그쵸? 의무는 무엇이죠? 항상 당연한 것이죠. 그쵸? 무엇에? 어떤 사람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뭘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얘기한 게 권력자는, 그쵸? 의무를 가질 수 뿐이 없다죠. 그러면 여기서 권력자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가 권력자일까요? 5부 이하가 권력자일까요? 5부 이하가 권력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떤 개인이, 그쵸?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권력이에요?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권력입니까? 따라가는 게 권력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이끌어가는 게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블랭크 채울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권력입니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권력이에요? 관련하는 게 권력이에요? 프리오큐페이션, 몰두하는 겁니까? 리스폰시빌리티, 그렇죠? 책임을 지는 게 권력이에요. 하나뿐이 안 나오죠. 뭐야?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 이게 권력이죠. 권력을 지는 거로부터 의무는 뭐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생겨나는 거죠. 그게 뭐야? 아웃그로스죠. 됐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는 거죠. 그쵸? 권력을 지는 거에 당연한, 그쵸? 파생물이 의무이라면, 그쵸? 의무이라면 권력자들은 항상 좋건 싫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자신에게 부과할 수 뿐이 없는 겁니다. 됐어요? 79번까지 봤습니다. 그쵸?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